KBS 가요 대축제 네, 대환상 파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는 MC 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18 KBS 가요 대축제 올해도 출연진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죠. 방탄소년단, 엑소, 101 그리고 걸그룹의 위상을 이어서 가고 있는 레드벨벳과 트와이스, 에이핑크, 에이웨이 여덟 친구까지 네, 정말 최고의 라인업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혼자여도 꽉찬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강렬한 포스의 선미, 청아, 용준혁 그리고 또 넘치는 에너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들 셀럽5, 김연자 그리고 또 퍼포먼스의 최강자 노라조까지 네,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팀을 포함해서 올 한해 전 세계를 매료시킨 총 30개 팀의 K-POP 아티스트를 준비한 대환상 파티 네,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네, 함께 KBS 가요 대축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레드카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께 네, 인사를 좀 네, 부탁을 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10cm 권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용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는 무대가 또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살짝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시상식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시상식에 나와서 너무 좋고요. 오늘 그동안 들려드렸던 노래 좀 재밌게 편곡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시상식이 오고요. 용준형과 콜라보했던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약간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색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색하지 네. 마시고 오늘 네 유난히 빛나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끝인사 해주시고 네,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이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을 거치시고요. 네, 촬영 가겠습니다. 네, 정면, 정면입니다, 정면.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네. 네,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자, 선민 씨에게도 좀 짧게 네,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자,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선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요 대축제에 또 솔로로서도 처음 참여하는 가요 대축제인데요. 네, 또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되게 가요 대축제가 정말 연령을 아우르는 정말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민 씨. 네, 자, 이쪽으로. 그 전에 뒤태 한번 보여주세요. 뒤태,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네, 제가 이걸 놓쳤네요. 네, 이걸 놓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 퇴장을,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한 우리 선민 씨. 감사합니다. 조심히.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오늘 함께할 분은요, 바로, 네, 됐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로이킴 인사를 네,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킴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혹시 로이킴이 네. 기대하고 있는 네, 팀이 있다면? 저 너무 많죠. 네. 저는 뭐 일단 뭐 BTS와 101 그리고 또 빅스 그리고 너무 많은데요? 저 네. 그리고 레드벨벳 그리고 네. 트와이스 좋아요. 정말 정말 많네요, 진짜. 정말 좋아요. 네, 오늘 오늘 어떤 각으로 네, 함께 저는 굉장히 그 또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음악 방송에 또 초대된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처음인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오랜만이고 해서 저는 정말 오늘 관객의 입장으로 뒤에서 가까이 무대들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주셔 주시고 노이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